네, 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바야흐로 발라드의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정말 언제 갈까 싶었던 여름이 약간의 미련을 남기곤 있지만 이제 훌쩍 떠나가고 아주 찰나와 같은 가을이 스며들었는데 이때 우리가 발라드 가수들의 이 노랫말에 이 과거의 추억을 또 소환해내며 눈물을 흘리곤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발라드는 노랫말이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워낙 아이돌들의 후크송이 저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발라드처럼 심장에 각인시키는 노랫말이 얼마 없거든요. 근데 오늘 모신 이분은요. 보이스 정말 어떡해요. 음색 너무 음색 깡패고요. 그리고 노랫말 이전에 노래 제목으로 이미 게임을 끝낸 분입니다. 12월 32일 기억하시죠? 정말 수많은 추억들을 자아내던 그 12월 32일로 혜성처럼 나타난 가수, 우리의 디바 가수 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뷔곡 12월 32일부터 히트, 혜성처럼 나타난 가수 별. 데뷔 후 슬럼프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의료사고를 겪는 등 연이어 찾아오는 고난에 마음이 무너져갔는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피폐해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연단의 가정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고 있다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가수 별의 노래와 신앙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32일이라고 33일이라고 야. 아, 내가 네. 진짜 그거 아니 노래 제목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으로 줬지? 뭐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박진영 씨께서 지어주셨죠. 역시 JYP. 아까 소개하실 때 혜성처럼 등장 이런 그 문구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혜성처럼 등장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런 소개 멘트를 내가 받아도 되나 하고서 물어보려고 왜냐면 여러분 별이 정말 디바로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삼둥이 엄마로 무게중심을 사실 연예인에서 삼둥이 엄마로 놓고 정말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어색할 거예요. 근데요 별은 나올 때마다 그 장악력이나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언제가 됐든 간에 아 이게 언제였더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할 필요 없는 몇 안 되는 가수입니다. 정말요. 저력 있죠. 좀 자신 있게 해볼게요. 디바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혜성처럼 등장한 지 좀 오래됐지만 네. 근데 한결같아. 늘 좀 뭔가 소녀 같은 느낌? 네, 저는 소녀 때 봐서 그런지 더 소녀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녹화 들어오기 전에 네. 선희 언니와 함께하는 이 방송이라니 또 1대1로 이렇게 독대하면서 맞아. 라디오 때 게스트로 왔을 때는 또 맞아요. 우리가 같이 둘만 있긴 힘들었으니까 맞아요. 이게 또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은혜롭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쓱 지나가는 거죠. 지난 날들이. 맞아. 제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선희 언니를 제가 데뷔 전에 기억하죠. 꼬맹이 때 일반인이던 시절에 너무 그쵸? 너무 또렷하게 기억해. 난 참 신기한 게 그걸 기억해 주시는 게 전 너무 또 신기해서 저는 그렇게 사람 잘 기억 못해서 오히려 안면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니? 막 이랬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을 만나다 저도 좀 보니까. 그런 편이긴 한데. 근데 그때 떠나려는 버스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이렇게 올려다보던 그 얼굴이 너무 선연한 거예요. 진짜요? 핀을, 콜라핀을 이렇게 나한테 맞아. 전해줬어. 언니 저 가수 진짜. 될 거예요! 이러면서. 방송국에서 만나요! 이러면서. 나 그 콜라핀을 꽤 오래 갖고 있었다. 그니까요. 왜냐면 너무 그때 별의 얼굴이 사람이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순수했어요. 그리고 약간 뭉클했어. 왜 그럴까? 이유를 모르겠어.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저도 또 이제 지방 같은 데를 다니면서 그런 어린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그 얼굴들, 그 말들을 다 기억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를 알고 나니까 더 너무 고마웠던 근데 거지. 유독 밟히는 애는 있을걸? 보면? 그죠? 엊그저께 지금 또 얘기가 나왔는데, 엊그저께 동해에 네. 행사를 갔는데, 누가 봐도 우리 큰아이 드림이 정도 또래예요. 이제 뭐 갓 중학생이 될랑 말랑? 네. 너무 어린 친구가 저한테, 별 누나! 이러면서, 야, 난 누나가 아니야! 누나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니에요!
누나세요. 맞아, 누나지. 가수는 누나예요. 어, 그러니까 네, 약간 가수는 그렇게 누나입니다. 어, 강렬한 인사를 남기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있죠. 어쨌든 저를 아. 또 어린 시절에 저를 기억해 주시는 또 언니.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변수가 많은 이 가요계 방송계에서 별을 마주쳐도 나를 그 순수했던 그 공간 안으로 확 흡입시켜 주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사람의 비슷해요. 만남이 그죠. 중요한 게 그때 만남의 기억과 감정을 기억해서 그리로 데려다 주더라고. 맞아. 그 활동하면서 막 아주 자주 아, 드물게 거의 못 보는 어, 그랬는데 또 네. 항상 뭐 이렇게 TV에서 언니 나오든 오며 가며 보든 해도 너무 이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그 맞아요. 내적 친밀감. 오늘 또 이 자리도 그 내적 친밀감으로 흔쾌히 나와주신다 맞아요. 하셔서 네. 너무 땡큐죠. 저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데뷔한 지가 이제 좀 됐죠. 이제 20 20년이 넘었어요? 넘었어요. 22년 차. 와, 22년?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22년 차면은 이제 선배님 배꼽 인사 많이 받을 때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어디 가서 사실 그쵸? 네, 어린 척을 할 수 없는 나이기도 하고 네. 네, 연차도 그렇고. 가끔 극존칭한 애들이 선생님으로도 부를 수 있는. 다행히 아직 선생님 소리는 안 어려 보여서 그래. 그런가? 너무 어려 보이잖아. 아, 선생님 소리 들으세요, 언니. 저 가끔 선생님 소리 아. 아, 그러면 정말 죄책감이 생기죠. 아. 야, 이런 쓰레기 같은 선생이 어딨냐, 아유. 내가 막 이러는데. 아, 근데 진짜 22년 차 믿어지지 않는다. 아니, 동화 네모 이거 어떻게 방부철이 너무 심하게 됐는데. 아이, 아니에요. 아, 근데 데뷔곡이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저희가 네, 혜성과도 같이 라는 표현을 썼지만 12월 32일. 31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게 나지. 그런 감정이 뭔지 모르고 그냥 했죠, 그쵸? 사실은. 근데 그때는. 목소리가 이미 뭔가를 알고 두세 기를 살아내는 목소리잖아. 그런 얘기 좀 그죠, 들었어. 그죠? 아니, 되게 얘가... 사연 많은 어. 사람 같은. 약간 그런 목소리 네. 있어요. 백지영 씨. 서사가 많을 것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백지영 씨도 옛날부터 그 목소리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별도 좀 그랬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제가 스무 살이었고 스무 살이 막 됐을 때. 그러니까 스무 살에 데뷔라니까 사실 다니면서도 이 또래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특히나 발라드 가수분들은 에이. 이렇게 좀 늦은 데뷔들이 많지 많죠. 뭔가 스무 살이면 네, 아이돌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았어서 그 JYP한테 직접 캐스팅이 된 거예요? 이게 또 약간 또 얘기하면 롱스토리인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때도 이제 비슷해요. 제가 언니 처음 만났던 것처럼 그 시골에서도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난 되고 마라. 난 이미 뭐 되기로 정해져 있어. 이런 멋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던 중에 언니를 만났을 때는 중학생 뭐 고 네, 더 맞아요. 어렸을 네, 때였고 중학생이었어요. 네. 이제 나이가 점차 되면서 TV를 틀면은 내 또래의 가수들이 막 나와서 막 활동을 하는데 물론 이제 댄스 뭐 이렇게 아이돌들이긴 했지만 나는 어떡하지? 나 빨리 돼야 되는데 나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어떡하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현양아 친구들이 학교를 안 갔어. 그쵸, 그 노란 머리에 네. 꼬맹이 친구들이 나와서 막 데뷔를 해서 인터뷰를 지금 저처럼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데뷔했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박진영 오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진영 오빠가 본인들을 뉴스에서 우연히 뒤에서 춤추는 아이들을 보고서 거기를 뭐 이렇게 찾아가서 캐스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 박진영이다. 저 사람이면 내가 지금 이런 지방에 있어도 네. 날 알아봐 줄 것이다. 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웠어.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그래서 박진영 씨 집에 있던 박진영 씨 CD를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다가 뒤에 그 사서함을 음성 사서함 예전에는 막 팬클럽 회장이 막 남기고 그러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그 사서함을 우연히 듣게 되고 거기서 팬미팅이 있고 장기자랑이 있다 이런 정보를 제가 알게 되고 팬클럽도 아닌데 네. 그 회장을 졸라서 제가 좀 참가하게 달라. 네. 팬미팅은 사실 팬클럽만 올 수 있는 자격인데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막 이렇게 졸라서 어떻게 해서 가게 돼서 노래를 하게 돼서 노래를 하기 전에도 또 되게 되바라지게 저는 팬클럽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네. 그땐 그 허세가 약간 또 그러니까 모르는 놈이 무식하다고 우리를 좀 있게 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저 충남 서산에 사는 17살 김고은인데요.
좀 가수 취망생이고 제 노래를 들어보시고 제가 가수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용기 있다. JYP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어떤 당찬 매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노래를 무반주로 했어요. 뭐 불렀어요? 진영 오빠 노래 중에 난이라는 발라드가 있는데 조금만 그 노래가 근데 제가 무반주로 했다고 했잖아요. 첫음을 나름 허세 있게 얘기했지만 긴장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음을 좀 약간 높게 잡아가지고 높게 잡았구나. 넌 괜찮니? 그러니까 앞부분은 좋은데 행복하니 나 그대를 보낼 수는 없기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그때도 근데 진영 오빠 대단하신 게 잠깐만 지금 음정을 조금 높게 잡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불러볼래요?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 팬미팅 자리인데. 천재다. 여기는 오디션장이 아니잖아요. 그때 완전 제작자 마인드로 또 들어간 거죠. 그렇게 좀 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되게 진짜 진심으로 저도 임했고 또 진심으로 또 봐주셔서 다시 부르고 뭐 박수 받고 잘했어요 하면 사실은 그래요. 꿈 꼭 이루세요. 화이팅. 뭐 이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되는 자리였는데 네. 저 뒤통수에다 대고 저쪽 가면 우리 매니저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라고. 원래 따로 오디션 보게 해주겠다고요. 호랭이는 고기를 보면 일단 물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호랭이가 네. 지금 정말 내가 그러니까. 제대로 키워내고 싶은 사냥감을 만났는데 그때 그렇게 확 물어주셔서 네. 3년의 연습 기간을 통해서 3년. 네, 3년 만에 이제 20살에 데뷔를 했죠. 그 정도면 순조로운 거예요. 그렇죠. 제 이후로는 뭐 5년, 7년, 8년 기다렸다. 아마 그때 3년 동안은 되게 갈증 났을 거야. 나 언제 데뷔해? 나 언제 데뷔하냐고. 사인 연습해 놓고 막. 맞아요, 맞아요. 몇 번 바꿨어. 몇 번 바꿨어. 그랬구나. 아, 이제 진짜 그 별의 데뷔 과정부터도 예사롭지 않았지만 이분이 또 신앙으로는 굉장히 연예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별의 신앙이 제 표대가 된 적이 꽤 있어요. 원래 데뷔 때부터 신앙이 좋기로 소문 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 모태 신앙이긴 거죠? 했죠. 근데 뭐 많은 모태 신앙 분들을 겪어 보셨겠지만 모태 신앙을 보고 뭐 모태 신앙, 뭐 못된 신앙 이렇게들 난 그래도 거였잖아. 선택을 할래 그럼 모태 신앙 선택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테두리가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맞아. 네. 사실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또 그럼요. 아이를 키워 보니까 그럼요, 그럼요. 이게 물려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최고예요. 아이한테 그 신앙을 사실 내가 막 이렇게 심어준다고 심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는 기도할 뿐이고, 엄마는 어떻게든지 이제 교회를 끌고 갈 뿐이지만, 그 믿음은 자기가 이제 선택하고 갖고 또 가꾸고, 맞아요. 간직해 나가는 건데, 당연히만 여기다가. 학교 다닐 때는 좀 못해 신앙이었던 거예요? 못해? 그냥 못해? 저도 지금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제 주일날 교회 데려가려면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쵸? 당연히 가서도 막 이렇게 코딱지 파고 있고 막 발꼬락 만지고 얼마나 힘들어. 어른도 너무 힘든데.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저도 예전에 엄마가 이제 막 교회 가자고 하면 오늘 막 좀 자고 싶고 친구들 막 약속 있고 이러면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나 여기를 가야 되는 게 막 싫고 그러니까 괜히 짜증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에게 만들어준 것이 어떤 건지를 너무 이제 살면서 딱 깨달았던 순간이 그때가 딱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왜? 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전에는 그냥 이제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우리 집은 그냥 기독교 집안 뭐 하나님이 계시다더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교육받은 내용이 한글을 가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나한테 만들어서 준 건 아니니까 전달돼서 들어서 그렇지. 근데 한글을 매번 쓰면서 아우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쓸게요. 이렇게 안 하고 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다. 네, 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우리 사랑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내가 믿어진 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 알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이 가슴에 확 들어왔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정말 억지로 갔는데 너무 이상한 그 종교 집단에 찾아온 것 같아. 나도 교회는 다녔지만 여긴 사실
수련회를 올 정도의 믿음이면 맞아. 뜨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제 눈엔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CCC 가가지고 완전 예수님 제대로 만났는데 아. 첫째 날 그랬대. 완전 시험 들어요. 이단인가? 맞아. 나 이거 신고할까? 우리 사람들이 다 아~ 이러고 있지? 저는 막 그때 그 시골에서 막 그냥 너무 정숙한 예배 있잖아요. 목사님도 막 이렇게 농담도 하나도 안 하시는 목사님 막 되게 다 그땐 더 보수적이었잖아요. 되게 하라 막 이런 목사님 교회에서 박수도 못 쳤을 때 맞아요. 너무 막 이렇게 그렇죠.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은 좀 그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저한테 마주칠 때마다 고은아 뭐 학생 예배 좀 나와 뭐 이러면 아, 네.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 오빠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생 회장이 되면서 저한테 수련회를 가져요. 아, 네. 라고는 하는데 아, 무슨 수련회야 이랬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뭐 이렇게 놀러 가자고 바다가 가까운 이제 서산이어서 바닷가에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 딱 그 마침 비가 와서 아, 애들이 다 아, 비 오는데 바닷가 못 가겠다고 이게 취소가 됐는데 이 들뜬 마음을 이제 가라앉질 않고 어,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딱 정말 때마침 이게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다 그 다 시나리오 안에 있었던 거지만 그 오빠가 어떻게 하고 전화 와서 너 우리 내일 수련회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했던 그 수련회인데 가자. 그래서 근데 너무 이상하죠? 아 바닷가도 놀러 가는데 어차피 안 되게 됐는데 수련회나 갈까? 어디라도 가자 이런. 근데 또 아 네 갈게요는 못 하겠어서 저 때문에 다니던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 그럼 그 친구가 간다고 하면 나도 갈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좀 있다가 바로 전화 와서 어 그 친구도 간대 가자 그럼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출발할 때 들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도 원래 집에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질 않았는데 저랑 너무 비슷한 이유로 그냥 여기 뭐 고은이도 가고 한다니까 갈까? 해서 그냥 한번 가볼까로 모여서 갔는데 와. 첫날 서로 막 원망하고 네가 왜 간다고 그래가지고 눈뜸이 와가지고 이거 문 이상한데 막 다 허물어가는 그 작은 예배당에서 그치. 장소가 또 네, 막 와 막 우리만한 애들이 막 너무 뭐 거의 신학생 수준으로 막 하는데 막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2박 3일 첫날인데 어떻게 도망가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데 그래도 또 그때 당시에도 음악은 좋아하고 이 항상 교회에 가면 그 들려오던 찬양 소리나 이런 게 너무 저는 좋았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막 인도하시는 찬양 사역자 분께서 갑자기 이제 중간에 멘트를 막 하세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다 이끄셔서 부르셔서 온 자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 마음이 막 몽글몽글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모두 눈을 감으세요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방금까지 이제 친구랑 막 욕했으니까 눈을 막 감고 막 이러기가 저도 좀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얼쭘하고 동작이 너무 개연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눈치 보다가 그냥 뭐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야,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그냥 하자. 그래도 그래. 그래서 둘이 이런 눈을 막 감았어. 그리고 가봤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인도하시는 분의 막 멘트들이 여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닐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날이 딱 하나님을 딱 만나야 하는 만나게 되는 날이었던 거죠. 그게 다 저를 막 이렇게 마음을 막 단단했던 마음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제가 그때 좀 약간 좀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게 그 아까 말했던 엄마가 억지로 엄마한테 끌려가서 막 교회 가서 앉아 있었던 거 그리고 정말 꼬마 시절에 막 엄마가 이제 혼자 애를 두고는 못 가니까 엄마가 이제 가야 하니까 저를 데리고 갔는데 저는 막 졸립고 그러니까 엄마 무릎 빼고 자면서 엄마는 막 기도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 누워있던 그 내 모습 그리고 막 그냥 교회가 내 놀이터였던 거기서 애들이 한번 가위바위보 하고 막 간식 나눠 먹고 하던 모습부터 이게 약간 필름처럼요. 아기 때부터 쭉 그 고등학교 시절까지 쭉 오는데 어떤 특정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좀 그 거실에서 막 좀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던 그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린 제가 그게 너무 무섭고
속상하고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무릎 꿇고 손 구사리 같은 손 이렇게 하고서 막 하나님 그래서 막 기도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모습도 보여주시고 필름처럼 막 지나가면서 고나 내가 너가 이때도 이때까지도 그 지금도 내가 너랑 함께 있었어. 내가 너의 그 모습 다 봤어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듯한 감동의 소리를 듣고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도 사실은 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어리잖아요. 짧은 생인데도 그 짧은 삶의 그 순간순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때 처음 그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나 크신 분의 크신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막 쏟아지는 느낌이어서 그때 눈물 콧물을 다 빼고 무슨 막 유창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막 이런 말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제 눈을 떠보니 예배는 다 끝나 있고 다들 이제 그렇게 울부짖던 사람들도 다 이제 숙소로 돌아갔는데 제가 거기서 계속 울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인격적이고서 또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 뒤로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친구들이랑 이제 어떻게든지 바닷가에 놀러 갈까 시내 뭐 어떻게 노래방 가 이런 약속 잡던 제가 새벽 예배를 하고 왜냐면 그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 그 사랑의 그 따뜻하고 완전하고 그 막 안에서 나를 채우는 그 그쵸 어떤 곳에서도 평화, 겪어보지 못했던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완전하고 완벽한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없죠.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게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고 가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뭔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내 목소리를 좀 그렇게 사용해 볼게요 라는 기도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였는데 그해 겨울에 이제 박진영 아까 말한 박진영 씨를 만나게 된 거죠. 야, 다 모든 게 어떻게 빠르다. 보면 물론 하나님이 디렉팅을 진짜 늘 하고 계시다는 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느끼는데 빠른 케이스예요. 그렇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도 빠른 케이스고 근데 이제 빠른 케이스가 감사하긴 하지만 드라마가 또 있더라고요. 맞아. 항상 있죠. 항상 기복이라는 게 정말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데뷔를 하고 일단 데뷔할 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2월 32일이라는 곡이 너무 과분하게 감사하게도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맞아요. 이게 잊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나 저는 한 게 없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이 안에 깊은 곳에서 고백과는 다른 이 마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함이 막 발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사람이 그래요. 네. 또 워낙 결이 고운 친구라 사실 그 교만함이 크게 드러난 경우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내적 전쟁을 겪었다 하지만 저는 많이 드러났거든요. 나는 기가 막혔다. 난 아무도 모르지는 이런 전쟁은 안 치고. 아니요, 근데 난 모두 알리고 치르지 전쟁을. 근데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언니. 저는 근데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진짜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이걸 깔 수 없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겪고 막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쨌든 데뷔하자마자 뭐 잘 됐고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하다가 그렇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대로 쭉 가겠다. 너무 빨리 잘 됐지만 또 너무 빨리 좀 그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제가 느낄 때 나는 고꾸라졌다라고 느꼈던 게 왜? 1집 그 12월 32일이 첫 곡으로 잘 되고 후속곡으로 이제 밝은 곡을 제가 했어요. 외모른이라는 곡은. 맞아요. 그것도 잘 됐잖아요. 잘 됐어요. 네, 근데 잘 됐어. 사람들이 이제 모르시는 게 그 노래가 딱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첫 단독 콘서트를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줘서 콘서트 합주 연습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이제 저희 아빠가 그 위 내시경을 하러 가셨다가 제 목에 상처가 나게 되시고 급성 세균관염을 통해서 입원을 하세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그 염증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 큰 수술이 아니고 뭐 그렇게 생명의 위협, 사고네. 예. 위협이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1차로 그런 일이 있었고 입원해서 계시는 와중에 수술도 잘 마쳤는데 이제 미열이 조금 나셔서 혹시 염증이 다 제거가 안 되고 어디에 뭐 전이가 됐나? 검사를 해보다 해서 CT 촬영을 하러 들어가셨다가 네. CT 촬영실에서 심정지가 오셨어요. 쇼크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는 경우. 아니 어떻게?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목에 구멍을 뚫고 그걸 이제 이렇게 수시로 막았다 했다는 상황이어서 네. 뭐 어떤 이유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그 CT 촬영실에서 뭐 호흡 곤란을 일으키시고 이제 약간 심정지가 오셨는데 빠른 네. 조치가 안 돼서 그 뇌 손상이 아이고. 오신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로 의식 없으신 채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주셨고 그때가 제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MBC 라디오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밖에 막 매니저 오빠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피디님이랑 막 수근수근해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생방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음악이 딱 나갈 때 갑자기 저를 부르세요. 네. 저 일집 신인 때죠. 아, 네. 그래서 나갔는데 지금 빨리 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아빠가 조금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에 네. 입원해 계신 것도 알고 있었고 이런 수술을 받으셨던 것도 알고 있고 매일매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방금 뭐 전까지도 멀쩡하셨던 분이 중환자실에 가셨다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믿겨지질 않아서 약간 현실감 없이 그냥 이렇게 멍하게 갔어요. 갔는데 엄마는 이미 뭐 이제 뭐 실신해서 막 엄마 거의 뭐 쓰러져 계시고 뭐 이렇게 친척분들이랑 막 해가지고 지금도 뭐 이게 뭐지 하면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너무 낯선 모습의 사람이 누워있는데 이게 저희 아빠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은 사람 같이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호흡도 스스로 그때는 안 되셔서 이거 다 달고 온몸에 기계를 달고 이렇게 띵띵 뿌르셔가지고 이게 혈액순환이 뭐가 안 되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핏기도 없고 겨우 심정지를 다시 이제 조치를 해서 심장은 다시 뛰는데 호흡도 자기가 하기가 힘들고 모든 게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상태. 그래서 어떡해. 이건 뭐지? 네. 근데 이제 정말 한순간에 겪은 일이고 뭐 다시 돌아와서도 저는 이제 잡혀있는 모든 스케줄과 모든 활동들을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오빠가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아이고 엄마 혼자 계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20살에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당연하죠. 네. 20살이 아니라 지금 제 나이여도 저는 멍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저는 이제 항상 그 신비로움을 유지하며 웃음기 없이 저는 그때 예능도 안 했어요. 그 12월 32일 그때는 때문에. 약간 그 마인드 자체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못하게 조치가 됐던 데뷔 때는 그렇게 가다가 이제 후속곡 바뀌고서 이제 막 밝게 해야 되는 딱 그 시점이었구나. 시점이었는데 밝게가 안 되죠. 안 되지. 그게 더 이상하지. 근데 그게 사실 프로페셔널 한 건데 아니 20살이 무슨 프로페셔널이야. 20살 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혀있는 스케줄들을 막 소화하는데 거의 울면서 다녔던 거 같아요. 맨날. 맨날 울다가 들어가서 막 하고 끝나면 엄마랑 통하고 아빠 어때 뭐 이러고 울면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됐던 시기였고 이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겠구나. 네. 그런데 제가 울거나 힘들거나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게 이제 엄마가 혼자 돌보고 계시는데 엄마가 더 힘들 거란 생각을 그때도 했어요. 그리고 오빠도 군대 이제 제대하고 나서 그렇지. 자기 어떤 꿈이나 남자들은 또 이제 제대하고 나서 뭐 자기 꿈을 이제 또 펼쳐야 되는 딱 그 시기인데 오빠도 그렇지 못하고 병수발을 하고 있고. 근데 대체 이게 의료사고잖아요. 의료사고죠. 근데 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누군가 나서서 싸워줘야 되는데 너무 어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게 어려운데 그때 저도 그 소송을 진행을 해서 한 6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경제적으로도 너무 고통을 겪었고, 뭐 가족이 무너지죠. 그러네요. 일단 아빠가 이제 경제활동을 하시는 제일 가장이 세상에. 딱 그렇게 되셨으니까 저는 이제 돈을 제가 혼자 벌었고 엄마랑 오빠는 이제 옆에서 실질적인 왜냐면 이게 한 달 반을 의식 없으신 채 누워 계시다가 네. 다시 이제 문을 딱 뜨셨는데 그때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귀에 오래 누워있다 눈을 딱 뜨면 어 여기가 어디야 이러면서 대사를 치면서 막 일어나서 정상인이 되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미지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희망을 갖죠 당연히. 완전 아빠가 의식이 오셨다고 그래서 눈을 뜨셨다는 얘기를 한 달 반 누워 계시다가 한 달 반 만에 눈을 뜨셨어요. 그래서 어 이제 됐다. 어, 이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어 정말 눈을 뜨시고 그 이후로 어 10년을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10년 동안 어 정말 그 상태 그 눈 뜨고 좋아진 그 상태에서 정말 좋아질 게 없는 상태로 10년을 계시다가 저 결혼하기 직전에 돌아가셨죠. 저의 20대는 그랬구나. 20대에 데뷔를 딱 하고 20살에 데뷔를 하고 바로 한 두 달 활동하고 아빠가 그렇게 되신 이유는 저는 20대가 사실 뭐 저희 나이 되면 아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웃으면서 얘기해요.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도 돌아가기 싫을 것 같아. 그러면 네, 20대가 아픈 기억밖에 없으니 막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의 무게를 졸지에 짊어지게 된 그죠 그 삶의 무게가 오롯이 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 아빠의 건강도 너무 걱정이 되고 아빠가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내가 견뎌야 되는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을 것 같아. 정말 그랬던 것 같고 바삭바삭 건조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내일이 막 기대되거나 뭔가 사람이 오늘 일을 잘 끝내고 이렇게 자기 전에 아 내일은 뭐 하지 뭐 어느 정도는 저는 그 이전에는 항상 매일매일 하고 싶은 게 있고 정말 꿈으로 가득했고 그치, 항상 당연히. 목표가 있고 뭔가 저는 되게 그런 진취적인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그 시골에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막상 데뷔를 하고 내 꿈을 이뤄서 내가 이렇게 막 무대를 막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즐겁지 않고 그 아까 말한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게 그 일을 겪어서인지 아니면 그 일이 없이 내가 평탄하게 뭐 다 서포트해주는 가정에서 데뷔해서 막 잘 다녔으면 그런 마음을 안 느꼈을지 안 느꼈을걸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진짜 여기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무대 위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 느끼게 된 거죠. 아마 되게 단란한 가정생활을 해도 무대가 주는 그 허무함을 언젠간 느꼈을 거예요. 그 말이 난 너무 와닿았어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가.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근데 우린 여기에 모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데뷔만 하면, 가수만 되면 난 성공을 하고 나는 되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행복하지가 않구나. 근데 마침 또 아빠는 그렇게 되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후속곡도 그렇고 제가 세 번째 곡까지 활동을 했는데 곡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2집도 안부, 그러니까 2집, 1집, 2집 사이에 나왔던 그 OST 때문에 I Think I라는 그 프라우스 OST 때문에 뭐 아시아를 막 투어를 막 비를 따라서 맞아. 별과 콜라보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가수들. 제가 라디오 진행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잖아요. 지금 누가 제일 핫한지, 누가 제일 러브콜을 많이 받는지, OST의 여왕은 누군지, OST의 여왕이 세대교체가 됐다더라. 뭐 이런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주가 되어 있는 세계다 보니까 별의 활동이 얼마나 눈부셨는지를 아는데 지금 이 상황을 들으니까 야, 많이 될수록, 피폐졌겠다. 잘 될수록 바쁠수록 맞아요, 맞아요. 일이 많을수록 그냥 이렇게 막 소진되고 소모되고 왜냐면 나에게 채워지는 게 없는데 나는 계속 뭔가를 맞아요. 내보내야 되니까. 근데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야. 야, 안 되고 아프신 것도 있는데 너 잘 되고 아프시면 그래도 하나는 건지지 않았냐. 누군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도 그때는 누가 그 맞아. 상황에 있는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정말 사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때는 또 그게 그렇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그럼 저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못 느껴요. 당사자 아니면 그 지나지 않으면 그 맞아. 소중함은 사실 그래서 감사하죠.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정말 다 감사하였고 그때 몰랐던 감사가 사실 10년 20년 지나서 말을 걸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그냥 이런 업계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위로, 그게 위로지만 저는 오히려 같이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나 뭐 이런 뭐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오다가다 이제 같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위로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아니 근데 지금은 나 왜 짐작이 되지? 지금은 사실 그게 어떤 말인지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아요. 근데 지났으니까. 맞아. 그때는 그게 너무 야속하게 들렸던 게 당연하죠. 이런 말들 많이 하셨거든요. 아유 별아 너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겪니? 왜냐면 저는 축복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축복 받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 또한 지나리라랑.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는 맞아요. 그 말을 너가 인용해서 너가 그릇이 되니까 이런 일도 겪는다라든지 뭐. 근데 그분들은 사실 최선의 마음으로 위로를 건넨 거예요. 사실 맞아요. 우리도 그 말 말고 사실 딱히 해줄 말이 없어요. 위로 멘트가 관용어구가 정해져 맞아, 있어요. 맞아.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받아들여졌지. 너무 일찍 겪었다. 너무 애기 때. 힘들었죠. 그때는. 우리 조카 나이에 이걸 겪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심장이 아프다요. 그리고 그때는 기댈 곳이 저는 근데 지금 너무 제일 감사한 건 그거예요. 기댈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좀 웃긴 얘기인데 저랑 결혼할 당시에 그때도 제가 30살에 남편을 만났는데 20대 활동하고 치열하고 저 막 이런 거를 남편이 이제 여기에서 봤을 봤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이가 뭐 아빠도 아프시고 뭐 가장으로 이렇게 사는데 얘가 참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생활 맨날 뭐 교회에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남편은 되게 리스펙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네네.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했었어요. 네. 제 남편이요? 네. 흘렸었어요.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녔네요. 많이 흘렸어. 좋아하는 감정을. 네. 그래서 아, 저 별인 대단하다. 하고서 아, 이제 나중에 이렇게 결혼할 나이가 찼을 때 아,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맞아요,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해서 그랬네요. 저한테 이제 다가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저를 결혼하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겪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농담처럼 자기는 사기 결혼을 했다. 야, 너 교회에 가서 살아 임마.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지금 저도 그 얘기 듣고 막 웃었어요. 그게 왜냐면 20대에 저는 제가 신앙이 좋다. 뭐 아까 전에 뭐 정평이나 있다 이런 말할 때 뜨끔뜨끔 찔리는 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삶에 정말 내 던져져서 정말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나 살려고 나 안 죽으려고 붙들었던 그 믿음이었지 그때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저한테 위로가 안 됐어요. 그 내가 이러단 정말 그게 신앙이에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기만이 나를 절대적으로 채운다? 이걸 깨닫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신앙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배우자들은 저는 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고는 그 위로 말고는 정말 이게 목구멍에서 아 내가 숨이 안 쉬어지겠구나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20대여서 그래서 저는 그건 정말 그 말은 맞다.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 정말 아우 너무 싫었는데 겪어 보니까 그 축복이다라는 게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나님 말고도 나한테 뭐 위로되는 게 많아서 막 뭐 이러면서 살았으면. 그게 나한테 그게 진짜 축복이겠느냐. 내가 어떤 지금 이 40대에 접어들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축복이었던 게 맞다. 지나고 나면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땐 위로도 튕겨내질 정도로 피폐해지고 아픈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원망은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진짜 성격이요. 아까 언니도 왜 막 그 약간 이 내적에 내가 다 한 것 같은 이런 교만함을 뭐 이렇게 풍기고 뿜어내고 난 다들 켜 그리고 막 말로도 막 뭐 어떤 은연 중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나는 교만을 들키지. 근데 별은 안 들켰네. 난 아직까지도 몰랐네. 저는 그래서 전 제가 더 죄인 같고 더 험악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져요. 어떻게 몰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원망은 마음속에 있는데 입 밖으로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아이 거봐 착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좀
겁쟁이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대들지를 못하겠는. 난 막 삿대질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제 주변에도 보기 좋으세요. 막 이러면서. 제 주변에도 에스터 언니 뭐 이런 사람은 다혈질들 정말 쌍욕을 했대. Yo man, God. 막 이러면서 험악한 욕을 막 했대. 이러한 당신이 뭔데 이렇게 했대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왠지 내가 너무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절대자시다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 믿음은 내가 맞아 있으니까 맞아 내가 여기서 뭔지 알아. 나도 그건 뭔지 막 이렇게 했다가는 더한 꼴을 당할 수도 있겠다. 나도 시즌 두 번째에서는 욕을 못 하겠더라고. 아, 그래요? 너무 아나요. 저는 약간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그냥 어떤? 원망이지만 네. 막 이렇게 화도 나지만 그냥 아니 하나님 제가 딱히 내가 그렇게 나쁘게 하고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색 어떻게 해, 이럴 수가 나를 이렇게 날 두실 거예요. 뭐 이런 너무 너무 와닿는다. 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럴 거면 집어쳐라 이렇게는 못했고 그 원초적인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2단계나 3단계 중급반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오히려 더 납작하게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다른 거 뭐 사람도 안 만나고 뭐 어디 다니지 않고 방송국 끝나면 왜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 아빠가 뭐 예를 들어 좀 상태가 안 좋대 뭐 열이 난대 좀 봐야 될 것 같대 그러면 사실 이거 좀 현실적인 얘기 드리자면 이렇게 중환자가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치. 어떤 증상이 있다 말을 못 하니까 그냥 열이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빠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고통이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비용 어마어마하죠. 그때 이제 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 그런 거를 바로 어떻게 되돌려받고 정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생돈이 다 그렇네, 들어가야 진짜.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뭐 아빠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엄마 열 내렸어 아빠 어때 그러면 아직 열이 안 잡혔다 그러면 그냥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난 잠이 안 와. 발 뻗고 잘 수 없어. 그러면 그냥 뭐 이게 믿음이 좋아서 저는 교회에 갔다 이렇게 하면 전 너무 부끄러워요. 그냥 내가 기도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라도 사소연하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내가 뭔지 알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치. 맞아요. 사실은 나살려고 하는 진짜 그런 기도나 그런 거의 그래요. 근데 나는 그랬다 생각하지만 그런 게 쌓여서 이제 뭐 어떤 더한 상황을 만났을 때 좀 그래도 나를 좀 지탱해주는 그런 힘이 됐겠죠. 그렇죠. 맷집은 당연히 되죠. 힘들지 맷집은, 않다는 건 아니야. 맷집으로는 힘들어요. 맷집으로는 그때 당시도 맷집으로는 어마어마한 맷집. 진짜 맷집이 많이 단련이 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온 그 별의 가정들 그리고 별이 만난 또 남편 가정 다 완전 믿음 안에서 거의 선구자예요. 그 어머님도 목회자세요? 두 분 다? 일단 이제 대한민국 교단에서 이제 정식으로 안수를 받으신 두 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은 맞는데 활동은 안 하시고 목회 사역을 이제 엄마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어머니를 또 엄마라고 부르는데 시어머니도 시엄마 엄마도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 활동을 하셨어요. 교회를 워낙 그 또 방송에서도 소개가 되셨으니까 교회를 이제 활동하셨었고 저희 엄마도 서산에서 아빠가 쓰러져 계셨을 때 저희 엄마는 그 안수 받은 시기가 아빠가 딱 그 의료사고를 당하시고 얼마 안 돼서 안수를 받으신 거거든요.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또 아이들 돌보고 하느라고 그 직전까지 저 결혼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목회하셨었어요. 사실 가정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교회 아니에요? 너무 맞구나 너무 아멘이구나를 지금 한 결혼하고 이후에 한 10여 년을 살면서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다 목회자인 것 같아요. 가정생활하는 크리스찬은 다 목회자인 것 같아요. 완전. 네. 왜냐면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완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그게 제일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목회자의 그 가정들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목회자라는 걸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막 뭔가 이렇게 협심하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면은 정작 내 가정을 못 돌보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네. 네, 또 그러면 이제 경기 안에서 원망이 쌓이고 맞아요. 목사님 자녀분들 이렇게 예전에 그랬던 분들 나오면은 그 화가 그 원망이 네, 뿌리가 있죠. 그 사실 그 화 원망의 근원은 그리움인데 그 부재로 인한 저희 남편도 모태 신앙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이런 것들은 경험하고 잘 컸는데 단면을 보고 어떤 교회의 단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무리의 어떤 그런 그렇죠. 단면을 보고서 자기가 이제 판단되어진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아우 나는 이런 멘탈레스 하나님은 좋은데 나는 교회 가기가 싫어.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 같이 있었잖아요. 저희 정오희망곡 할 때 하하가 네. 오랫동안 저희 게스트였는데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어느 날 하가 이제 그 숙취가 안 깬 얼굴로 늘 안 깨서 다녔던 안 깨서 것 같아요. 얼굴로 누나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이 뭐 누나 그래서 뒷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준 뭘 이만큼을 줘요. 뭐, 엄마가 매일 아침에 말씀 카드를 주신대요. 그 뒷주머니에 이렇게 대충 넣었다가 저를 보면 저를 이렇게 일주일치 말씀 카드를 주고 가는 거예요. 난 필요 없으니까. 난 필요 없으니까 누나 제가 덕분에 그 말씀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지금도 엄마께서 저희 가족방이나 이런 데 항상 지금도?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아 그렇죠 모바일 사역을 시스템이. 네, 모바일 사역을 항상. 한 번에 쫙 뿌릴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오늘도 요것도 이제 기독교인 분들께서 또 많이 보시니까 엄마 지인분들이 보시고서 아유 별이가 나왔던데 하면서 또 하시면 네, 아니 좋아요 링크 근데, 따서 저한테 또 보내주시고 어머님 과거 몇 장은 저한테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말은 했어요 신앙적으로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다고 자기 약간 방법을 잘 몰라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정확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했어요, 그 사랑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자기가 볼 때 그런 어떤 롤모델이 없었던가 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한테 준 것도 자기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화가 많아 보이니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준 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별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흘리고 다녔어요. 아, 그래요? 주변에서 저한테 에. 딱히 전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별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 별을 아끼는 마음으로. 별은. 선교를 떠났습니다. 저희 이렇게 가족 사진 찍으면 댓글에 여긴 어떻게 죄다 같이 서로 다 닮았냐. 다섯 명. 죄다 같이. 저는 저희 시어머니 닮았다 얘기도 들어요. 서로. 예, 눈웃음 치는 게 비슷해요. 그 희귀한 병이 좀 찾아왔어요. 어떤? 길랑바레라는 병명인데 네. 다리 힘이 없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다리를 딛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해. 허리 척추에도 힘이 안 들어가서. 아이고. 그래서 그 어린 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송이 때 간병을 하면서 아빠가 10년을 아프셨을 때도 내가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 한 달에 정말 다 겪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눴던 이 노래들과 마음들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순간들